좌측 깜빡이 켜고 한 차로 옆으로 들어갈게요. 자, 녹색 차로로 주행. 핸들에서 손 떼지 않고 부드럽게 브레이크 스탑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무조건 스탑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신호등이나 이렇게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카메라 안내가 안 나오지만 카메라가 붙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자, 저런 게 다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는 아닙니다. 교통 정보 수집 카메라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카메라 안내가 별도로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여러분들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신호 맨 앞에 서 있다면 전방, 좌우측, 그리고 후방, 좌우측 이렇게 다 확인하면서 어떤 분위기인지 분위기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운전은 눈치껏 하는 겁니다. 분위기 파악이 잘 돼야지만 눈치껏 운전을 잘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제가 신호등 맨 앞에 서 있죠? 그럼 신호가 바뀌자마자 악셀을 밟고 빨리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자, 우측에 오는 차량이 꼬리 모이기 차량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출발하면서 우측 한번 확인 슬쩍. 자, 지금부터 신호등 여러 번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자, 빨간불이라면 악셀을 굳이 밟지 않고 자, 신호가 바뀌었어요. 가는 길에. 그러면 좌우측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우측차 신경 쓰고 이런 구간에서 내 차로로 그냥 훅 넘어오는 차량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꼭 앞 차량, 좌우측 차량들 신경 쓰셔야지 됩니다. 자, 신호등 여러 번 재차 확인. 밟고 있던 악셀에서 발을 떼고 앞차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악셀을 떼고 그냥 자연스럽게 탄력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악셀을 밟지 않고 있어요. 자, 이제 앞차가 서서히 멀어지면 다시 악셀을 부드럽게 밟으려고 했지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탄력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서서히 눌러서 앞차의 타이어가 가릴 때쯤 스탑. 자동차 센스에 물이 묻어서 경고등이 지금 예민해진 것 같아요. 다시 출발할게요. 저는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도 우측 사이드 미러로 내 옆에 차량은 잘 오고 있는지 내 뒤에 차량은 얼마만큼 바짝 붙어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신호등 여러 번 확인하고 네, 차량 속도도 확인해주고 자, 브레이크 밟고 멈출게요. 자, 이래서 신호등을 여러 번 확인해야 돼요. 앞차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무조건 여기서는 카메라 단속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 차량도 보지만 내 위에 있는 신호등 꼭 여러 번 확인하면서 신호등을 지나가셔야지 됩니다. 신호 바뀌었죠? 우측 한번 슬쩍 확인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호 바뀌었을 때 악셀에 발을 탁 누르면은 떼지 않고 그대로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차량이 탄력을 붙으면서 속도가 20, 30, 40, 50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신호등 여러 번 재차 확인하고 지금 내 차량이 50이 살짝 넘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속도 위반이라고 안내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밟고 있던 악셀에서 발만 살짝 띄어서 내 차량의 속도를 서서히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전방신호 빨간불이기 때문에 악셀은 더 이상 밟지 않고 탄력주행으로 내 후방 차량도 충분히 느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앞차의 타이어가 가리기 직전에 스탑. SUV, 화물차,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앞차의 타이어가 가리기 전에 멈추는 게 좋고요. 승용차의 경우는 앞차의 타이어가 다 가리고 뒷범퍼가 가리기 전에 멈춰 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신호 바뀌었죠? 앞차 출발하는 거 확실히 확인하고 그때 악셀을 밟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앞차 움직였다고 바로 악셀을 밟는 건 아닙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후방 확인. 자, 신호 여러 번째 차 확인. 악셀 밟을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탄력 주행하면서 브레이크 부드럽게. 자, 이렇게 정지선은 안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멈췄다면 우측 후방과 내 후방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좌측도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계속 내 좌우측과 후방, 전방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고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자, 신호등 여러 번 확인하면서 우측, 좌측 확인하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좌측 깜빡이, 안전지대 지나 포켓 차로로 좌회전하기 위해 깜빡이는 끄지 않을게요. 앞차 타이어가 다 가리기 전에 멈춰 서시면 됩니다.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앞차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부드럽게 유도선 운전석 타이어로 밟으면서 지나가셔야지 됩니다. 시선은 정면이 아니라 살짝 이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신호 바뀌었죠? 그럼 밟고 있던 악셀에서 발을 떼고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자, 신호 바뀌었습니다. 앞차가 출발 안 하면 크락션을 살짝 올려주셔도 돼요. 자, 전방에 빨간불 좌회전 신호 들어와 있죠. 그럼 악셀에서 발을 떼고 자연스럽게 탄력 주행. 브레이크. 자, 앞차 출발하는 거 확인하고 출발. 바닥에 유도선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깜빡이도 없고 이렇게 들어오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유도선 신경 쓰면서 앞 차량들도 꼭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나만 초보일 거란 생각은 버리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바닥에 낙하물이 있다면 살짝 피하셔서 운전하셔야지 됩니다. 무조건 밟고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피하실 때 좌우측 확인하고 여유 공간이 있을 때만 피하는 겁니다. 자, 합류되는 차들 때문에 내 차로로 차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신경 써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자, 그냥 가네요. 깜빡이 킨 차량이 있다면 신경 써야 됩니다. 자, 뭐가 지금 똥마려운가 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측 깜빡이. 자, 다시 좌측 깜빡이. 좌측 차량 확인. 전방 확인. 자, 신호 바뀌었습니다. 부드럽게 앞차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출발. 자, 도로에 도로주행 차량이 있다면 여러분들 평소보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도로주행 차량 뒤를 따라가는 걸 운전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으로 차로 변경을 많이 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는 거예요. 도로주행 차량이 위험해서 신경 쓰라는 게 아니라 저 차량들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신경 쓰라는 말입니다. 우측 깜빡이, 택시 멀어지는 거 확인하고 부드럽게. 내비게이션은 속도 위반이라고 계속 깜빡거리는데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금 빠르게 가고 있어요. 자, 신호 여러 번 재차 확인.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지하차도 위에서 우회전할 겁니다. 자, 우측 깜빡이, 후방 확인하면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회전. 좌측 깜빡이, 후방 확인. 한 칸 더, 버스. 자, 앞에 큰 차량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 멈췄는지, 빨간불인지, 정체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 쓰고 안전거리 충분히 지키면서 따라가셔야지 됩니다. 자, 본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50km 단속 카메라. 신호등 여러 번 재차 확인. 그렇죠. 저 신호등 이래서 여러 번 재차 확인하셔야지 됩니다.